당신의 직감은 그 누구의 조언보다 강력하다.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서 전문가들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직관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우리 안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순간이 모여 우리를 정의한다. 사실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도 판매 목표를 달성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우리가 판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고수하는 일 대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갔을 것이다.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숭배한다는 뜻이다. 인생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나 다른 이의 의견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희생되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의 직감은 그 누구의 조언보다 강력하다. 직감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뒤로 나를 향해 다른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그 한순간이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한 꿈을 수십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바꾸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나는 본능적인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나 그런 슈퍼파워가 있다. 지금 당신에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우리의 본능이 이성, 감정, 다른 사람, 전문가, 소셜미디어, 악성 댓글, 친구, 가족, 배우자, 동료들이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할 때다. 과거의 실수, 자기의심, 타인의 의견 등 우리가 직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막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우리의 본능을 흐리게 만들더라도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면 결정권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직감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직감을 감지하는 데 능숙해질수록 진정한 자아와 온전한 힘에 다가설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성장한 다음에 직감을 신뢰하기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직감을 연마하는 데 있어 핵심은 건전한 조언과 반대하는 소리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그게 가능해지면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직감은 우리를 해결책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런 경험이 거듭될수록 더욱 능숙하게 직관의 속삭임을 듣고 따를 수 있으며 점점 자신감이 쌓이고 당신의 직관이 그 누구의 조언보다 강력하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